화성시 봉당읍은 지난해 말부터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거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여대생들이 많은 대학교 근처에 거주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제정되면 박병화의 거주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거주하고 있는 화성시 봉담읍의 한 원룸입니다. 수원대학교가 걸어서 2, 3분 거리에 있고 반경 500m 안에 어린이집 두 곳과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당연히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안전을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곳에 살고 있는 저희 아이들에게 끔찍한 성범죄의 재범이 발생된다면 그때 법무부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사건 사고가 터지고 나야 들어주실 겁니까?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무부는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시카법은 당초 미국에서 만들어진 법으로 아동 성범죄자가 학교나 공원 등 아동이 많은 곳으로부터 600m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박병화는 현 거주지에서 살 수 없게 됩니다. 학교 주변에는 어린애들도 많이 있고 여자 친구들도 많이 있으니까 다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생각해서 찬성한 쪽이에요. 하지만 한국형 제시카법도 보완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나 어린이집이 없는 곳을 찾다 보면 출소한 강력 성범죄자들이 지방으로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은 좀 벗어나지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수도권만 벗어나면 결국은 이제 더 이제 충청도나 더 밑에 쪽으로 가야 되니까 또 그것만 또 정답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10년 이상 복역한 강력 성범죄자가 66명이나 출소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